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공부 함께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다이아몬드도 흠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결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선지식은 인생은 여행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볼 때에 인생의 목표는 지도가 되고 또 우리의 육신은 자동차가 되고 또 좋은 음식은 연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에게 성공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대부분 일반적인 견해를 볼 때에 부와 권세가 또 명예와 재물 등이 우리 최대 목표이고 염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성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성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일 수는 없을 것이에요.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안정된 직업과 또한 가정이 또 가난하고 고된 사람에게는 물질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시인이나 작가에게는 출판이 사업가에게는 원만한 사업 성취가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위로와 사랑이 또 뮤지션에게는 음반 계약 등이 각기 다른 성공의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어려움 너머의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조각가의 내면에는 대리석에서 예술 작품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눈을 가지고 있고 보석 감정사는 원석 속에 숨어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을 하고 재봉사는 또한 원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트레스를 그리고 빠듯한 수입으로 가사를 꾸미는 어머니는 이것저것 영양 있는 재료로서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맛있는 밥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지혜로운 내면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꿰뚫는다라고 하지요. 새로움을 잉태하는 내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수록 그 깊이는 점점 더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직한 항공회사 직원이 내면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다 하면 바로 오래전부터 꿈을 꿔왔던 자기 사업이나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혹은 또 새로운 공부를 해서 한 단계 자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에요. 내면의 눈은 오랫동안 알아온 질병의 고통을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끝나버린 인연의 고통 속에서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을 하고 잠시 잊고 있었던 꿈에 다시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하는 생각이지요. 의존적이며 성숙하지 못한 인연을 맺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복을 가꾸어 갈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고 내면의 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선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을 해서 당면한 문제에 용감히 접근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드는 여건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불자님들은 모두 불법으로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분들이시니
단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보람된 인생의 결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략 1년여 동안 불교 공부를 해오신 불자님들의 현재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불교와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그러한 불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통해서 그저 정한수를 떠놓고 건강과 복을 비는 어머니의 모습과 남들이 하니까 혹은 좋다고 하니까 염주를 돌리고 철을 하고는 했었는데 이제 자성을 일깨워주는 올바른 지표임을 알게 되었다 하는 손거사님의 글과 부처님을 믿고 스님께 의존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다가 내 자신이 바로 부처이고 우리 각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실천행으로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는 장거사님의 글 그리고 절이라는 곳은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질병을 고치거나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비는 곳으로만 알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마음을 자제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이치를 알게 되었다 하는 박거사님의 글 또한 불교는 내면의 세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신 최거사님 그리고 불상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복이 많이 생기는 줄 알았고 스님들은 별개의 세상에 사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바로 스님들께서 부처님 법을 배워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자임을 알았다 하는 박거사님의 글과 또한 부처님 전에 열심히 엎드려서 빌면 모든 일이 성취되는 줄 알았는데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바로 자신의 불성을 찾아서 자신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신거사님의 글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